안녕하세요. 삐딱시선 공간 무장 건대현입니다. 오늘은 메인 퀘스트 8-2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리스가 나오네요. 한스가 이제 저번에 죽었었죠. 미테르라도 살려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살아날, 아, 네, 굉장히 현실적인, 네, 레리스가 이런 얘기를 하네요. 미테르라도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에피소드 8-2. 네,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리스가 나오네요. 레벨업을 해버렸네요. 네. 이제 86이 됐군요. 86은 뭘 줄까요? 돈 주네요. 아, 25,000원밖에 안 주네요. 짜네요. 네, 그럼 진행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학자를 도와달라고 하는군요. 이제 호리스가 이제 부상병들이나 이런 거를 이제 자기가 하고, 조사를 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군요. 오늘 이제 페르레르의 인물이 나오는군요. 이런 것까지 어떻게 왔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 네,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떠넘겼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군요. 네, 되게 웃기네요. 크루마는 이제 특별한 곳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거인의 유물이 있고, 뭐 이제 독특한 파장, 뭐 어둠의 에너지 상쇄되는 점도 재미있고 말이지, 뭐 이제 이런 연구관가 보네요. 이제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를 하네요. 자, 일지를 찾으러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지를 찾으러 갑니다. 정말 빠르게 퀘스트를 지금 깨고 있습니다. 호러 리퍼를 잡아달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하네요. 네, 하루 종일 잡고 때리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 이제 단순 사냥이니까 기존에 있었던 얘기들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제 영상을 보고 이제 레벨업이나 이런 방법들을 이제 좀 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11,000원 과금하시고 한 달이면 제가 생각했을 때 SR 무기에 R등급 방어구는 무조건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레벨업을 할 때는 롱과 패시브 작업을 같이 하시면서 레벨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빠르게 레벨업을 하실 수 있고 장비도 빠르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던전을 우선 먼저 하십시오. 던전을 하시고 채집 던전이 맨 마지막이고, 채집 던전에서는 아인 하사드에 요거를 사용을 물약을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주간 퀘스트를 하시면은 좀 더 많은 경험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일 퀘스트와 주간 퀘스트가 끝나면 메인 퀘스트를 진행을 하시고, 이제 뭐 잠잘 때나 이럴 때는 피해 마물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코어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만 꾸준히 하시면은 과금 너드를 조금이나마 따라가고 레벨업이나 게임 진행을 잘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어쨌든 뭐 저도 지금 86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이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게임을 많이 하지는 못합니다. 이제 일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저도 시간 틈틈이 나는 대로 조금 조금씩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까 했던 얘기 똑같이 하네요. 자, 늪지박지. 네, 이제 오늘은 제가 봤을 때 계속 사냥만 할것 같습니다. 늪지박지를 이제 또 잡아야 되겠죠. 근데 설정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 이게 물약 너무 많이 먹는다 했는데, 70% 정도, 아, 60, 한 5%, 아, 62% 정도에 놔두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 물약을 너무 많이 빠는 것 같아서 이상해서 보니까, 좀 너무 빠를 때, 물약을 먹게끔 좀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 저도 게임하면서 제가 이렇게 그냥 자동으로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사냥하는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선은 나중에 이 모바일 게임은 이게 한계가 있는 게, 그러니까 보통 일반 RPG 게임, 컴퓨터 RPG 게임이랑 틀린 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과금하신, 그러니까 아주 많이 과금하신 헤비 과금러들하고는 차이가 나지만, 소과금러 하신 분들하고, 무과금러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좀더 게임을 진행할 때좀더 수월하게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정도 차이밖에는 없기 때문에, 뭐, 그냥, 예를 들어서 몬스터 길들이기 같은 경우에는 좀 심하긴 했죠. 마지막에는. 뭐, 이제, 무과금러가, 뭐, 과금러와 별 차이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도 오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리니지도, 결국은 제가 봤을 때 나중에 갔을 때는 그 시간의 차이지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과금 하시지 마시고, 좀더 효율적으로 게임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스터리 호퍼를 이제 또 잡아야 되나 보네요. 아, 미스트 호러 리퍼군요. 미스트 호러 리퍼를 잡으라고 하네요. 잘 잡고 있군요. 네. 아, 그리고 혹시 동영상 보시다가 부탁드리는 게 관심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지척이나 관심 한번 부탁드리고, 또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소설 연재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이버에 헤븐 온라인이라는 웹소설도 제가 지금 연재를 하고 있으니까, 시간 나시면 한번 가셔서 보시고, 뭐, 관심, 하트, 별점, 이런 것도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 잡는데 시간 엄청 걸리네요. 아니, 요새 주간 퀘스트가 나오면 기본 50마리씩 잡으라고 하니까, 와, 진짜 시간 오래 걸리긴 합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주변에 잡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인 듯 합니다. 깼네요. 자, 그러면 단탈리온? 이런 얘기 나오네요. 엄청 시키는군요. 네, 이렇게 이제 사냥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빨리 깨죠. 아무래도 같이 잡으니까.
아, 이게 단탈리온이 이거였었군요. 아, 피통 그지같이 많네요. 네, 퀘스트를 완료했죠? 네, 에피소드를 클리어 했습니다. 네, 8- 반가운 얼굴. 네, 메인 퀘스트를 마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